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꽃님들, 오늘 의아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아리. 오늘 오후 방송은 야생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꼭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아리가 세 종류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추가 박스 찾기 가능하십니다. 의아리 35,000원입니다. 번호가 있습니다. 의아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의아리는 2번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색은 약간 비슷할지라도 꽃 자체가 틀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우아리, 쉽게 말하면 색은 다르지만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은 다르지만 이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8번 우아리입니다. 8번 우아리. 8번 우아리는 정말 건강하고 꽃망울이 정말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얘는 4번 우아리입니다. 이렇게 의아리가 있습니다. 가격은 모두 35,000원입니다. 의아리 가격 35,000원, 2번, 8번, 4번 이렇게 있습니다. 꽃님들. 그리고 진적색 위그룹 사계장미. 정말로 향기도 좋고요. 향기도 좋으면서 꽃도, 예쁩니다. 진적색입니다. 진적색. 유럽 사계장미 25,000원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추가 박스찾기 먼저 주문하신 분들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향기가 이 아이 정말 제법 강합니다. 향초롱입니다. 향초롱 12,000원입니다. 향초롱 올동됩니다. 대부분 이 시간에는 올동되는 꽃이랍니다. 장미 매발톱 7,000원이랍니다. 장미 매발톱 7,000원이랍니다. 터플 4,000원입니다. 터플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잉글리시 라벤더 예쁘지만 습한 곳은 싫어합니다. 1년에 꽃두 번씩 핍니다. 잉글리시 라벤더 오늘 할인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백화구군이랍니다. 백화구군 보시면 핑크 테두리 핑크 하나 있고요. 오렌지 이렇게 있습니다. 핑크 테두리 핑크 이렇게 있습니다. 백합군 6,000원씩이랍니다. 핑크, 테두리 핑크, 오렌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6,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황금새우입니다. 황금새우 얘네들 올동됩니다. 이 아이들 실제로 얘네들 꽃대 많이 열라면 아주 예쁩니다. 황금새우 16,000원이랍니다. 야생비댄스입니다. 야생비댄스 3,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백합이, 겹백합 향기 있고요. 일전에 판매하고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요. 모둠으로 지금 핑크, 빨강, 하이트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를 한꺼번에 모둠으로 22,000원입니다. 원래 7,000원씩인데요. 모둠으로 이렇게 해서 22,000원입니다. 그리고 1번 운간초 4,000원입니다. 그리고 호스타 야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3번 호스타 17,000원이랍니다. 하이트 맹문동 12,000원입니다. 하이트 맹문동 3번 셀릭스 삼색 하이트 핑크 셀릭스 삼색 3개에 33,000원이랍니다. 찔레장미입니다. 찔레장미 올동됩니다. 그런데 약간 꽃이 물러져서 저희가 9,000원씩 판매합니다. 9,000원씩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남편이 또 피워줬는데요. 아, 예쁘죠? 설립도라지, 설립도라지, 늑알까지 꽃을 보여주는 설립도라지 매력덩어리 4,000원입니다. 그리고 빨간 금낭아, 보기 드문 빨간색 금낭아. 23,000원인데요.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누피너스. 누피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누피너스 이 시간은 다 대부분 월동됩니다. 8,000원씩이랍니다. 이 아이도 할인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꽃이 피는 아르메니아 3,000원이랍니다. 야생가자니아, 야생가자니아 4,000원입니다. 야생가자니아, 야생가자니아 4,000원이랍니다. 물 양귀비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월동되는 투톤 비덴스 3,500원입니다. 월동되는 투톤 비덴스 3,500원입니다. 그리고 인동초입니다. 저희 정원에도 인동초 지금 엄청나게 멋스럽게 지금 피어나고 있는데요. 인동초. 이렇게 되어 있는 인동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동초 대분입니다. 인동초 대분 22,000원입니다. 그리고 박하무늬입니다. 박하무늬 4,000원입니다. 흑공예비듬 3,000원이랍니다. 동국화입니다. 동국화 이렇게 되어 있는 동국화 오늘은 너무 많이 피었네요. 동국화가 4,000원이랍니다. 제가 체리 세이지 했더니 우리 꽃님 한 분이 한입 세이지입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체리 세이지라고 했기 때문에 꽃님들이 헷갈리고 저도 다 헷갈릴 것 같아서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색이 변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처음부터 한입 세이지인지는 알았지만 이 꽃이 얘가 또 이렇게 하다가 빨간 꽃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꽃님들이. 그래서 저도 장악하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체리 세이지로 하겠습니다.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매자입니다. 12,000원이랍니다. 정원에서 황금색. 그리고 꽃이 정말로 많이 피고 키도 작고 그런 꽃 정말로 많이 달려있죠. 많이 달려있는 가우라 12,000원입니다. 가우라 12,000원입니다. 하이트 안개 8,000원이랍니다. 하이트 안개 8,000원입니다. 그리고 니아트리스 하이트색 빨간색 있습니다. 빨강이라기보다는 핑크인 것 같습니다. 니아트리스 월동됩니다. 4,000원씩이랍니다. 애기지손이 9,000원이랍니다. 애기지손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뻐요. 분홍 달맞이 안전 묵은둥이입니다. 이 아이들 분홍 달맞이 봐보세요. 안전 뿌리가 박고 나서 엄청나게 오래 꽃 많이 필것 같습니다. 늦가을까지 3만원이랍니다. 황금조파 예, 빛을 아직 못 봐서 그렇죠. 햇빛 보면 정말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황금조파 꽃도 약간 핑크 투톤 꽃이랍니다. 황금조파 12,000원입니다. 미소토마 얘들은 꽃 계속 피고지고 가고요. 꽃이 정말로 많이 핍니다. 이소토마 3,000원이랍니다. 이소토마 3,000원입니다. 백리향 향이 백리까지 간다는 백리향이랍니다. 백리향 지피식물로 최고입니다. 4,000원이랍니다. 긴 말발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말발돌이도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긴 말발돌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빨간색 달고 맛있는 무화과 7,000원이랍니다. 빨간색 무화과입니다. 그리고 예뻐요. 황금, 잎이 황금입니다. 황금. 이게 지금 황금 밖에가 있으면 황금인데 저희가 여기가 지금 그늘이 죄다 보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러져서 잎이 황금 금낭아
앙금 금낭아는 정말 만나기 어렵습니다. 금낭아 빨강하고는 1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보라 라벤더 얘가 프린즈 라벤더입니다. 보라 라벤더 그렇게 해주세요. 보라 라벤더 8,000원이랍니다. 프린즈 라벤더입니다. 야생학꾼님들 5월 10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와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 010-6284-8558번입니다. 오후 저녁 방송입니다. 의아리 2번, 8번, 4번 있습니다. 의아리 35,000원, 진적 세기로 장미 25,000원, 보라라벤더 8,000원, 앙금 금낭아 19,000원, 무화과 7,000원, 백냥 4,000원, 이소토마 3,000원, 앙금 접합 12,000원, 분홍 달맞이 3,000원, 애기지손이 9,000원, 핑크 하이트 니아르티스 4,000원, 하이트 안개 8,000원, 가오라 12,000원, 앙금 매장 12,000원, 체리세이지 4,000원, 덩국화 안체리스 3,000원, 동국화 4,000원, 박가모니 4,000원, 흑공예 믿음 3,000원, 대인동초 22,000원, 투텀비덴스 3,500원, 3번 보란개 11,000원, 가자냐 4,000원, 무늬 아르메니아 3,000원, 누피너스 8,000원, 빨간금나가 19,000원, 솔잎도라지 4,000원, 찔레장미 9,000원, 하이트핑크셀릭스 3개 3만원, 하이트맥문동 12,000원, 일본온관초 4,000원, 백합 모듬 백합 모듬 4개에 22,000원, 하이트 발광, 아마 향 백합입니다. 백합, 야생 비덴스 3,000원, 황금 새우 16,000원, 백합국은 번호 없이, 핑크, 테두리, 오렌지 이렇게 합니다. 6,000원, 잉글리시 라벤더 3,000원, 더풀 4,000원, 장미 메발톱 7,000원, 한기처럼 12,000원.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